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퍼붓습니다. 하늘에서 비만 퍼붓는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이화랜드 농장 주인 제가 구독자님께 퍼부을 예정입니다. 왜? 예, 맞습니다. 제가 애원ium을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애원이움을 세상에 너무 많은 아이가 있고 앞으로 매대를 4개, 6개 정도, 4~5개 정도를 더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자립배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님께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큼이나 퍼붓습니다. 자, 어떻게 퍼붓냐? 자, 할인은 기본으로 합니다. 최소한 50에서 60% 할인을 하고 두 개를 동시에 구매하시면 흙을 줍니다. 자, 그러면 요 아이 10개짜리 그리고 요 아이 5개 5종짜리 두 개를 동시에 사면 제가 쑥쑥이 5kg짜리 10,000원짜리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따져봅시다. 자, 연지곤지. 제가 현재 우리 키웠잖아요. 알 그리고 색깔이 노랗다는 거는 노르스름하다는 거는 약간 무겁다는 뜻입니다. 연지곤지 현재 우리가 10,000원에 팝니다. 그러면 구독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휴, 야, 10개 30,000원이면 얼마, 3,000원 꼴이잖아요. 빨리 계산해야 돼요. 10개 30,000원, 택배비 4,000원 하면 3,000원 꼴이에요. 택배비는 차, 5번이나 탐게 차비 내야지. 안 내고 싶으면은 그 5만원 이상 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조야. 라조야가 정말 살구색 주황, 살구빛 주황색. 살구빛 주황색 기가 막힙니다. 현재 우리 농장에서 6,000원에 판매합니다. 자, 그리고 요 핑크 튤립 겨울 내내 기가 막힌 히트 퍼레이드였잖아요. 핑크 튤립 현재 6,000원에 판매합니다. 아이, 모두 합하면 3만원이야 10개가, 그죠? 자, 그 다음에 더스티 로즈. 저 더스티 로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죠. 애기 아빠가 이쁠 때도 있지만 아주 밉상일 때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버리지 못하죠. 이 더스티 로즈는 제가 초창기 때부터 보라색이 너무 예뻐서 어머 세상에, 나는 이 아이 일편단심 남편이에요. 일편단심 좋아합니다. 미울 때나 고울 때나, 지금 물이 빠진 게 이 정도. 더스티 로즈. 그 다음에 요 아이 벤바디스요. 아유, 저희 뿌리 다 내렸죠. 수입 아니에요. 국내 재배 한 거고, 벤바디스 현재 우리가 10,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가격을 하냐면 몇 개만 사면 30,000원인데, 그죠? 자, 아르제. 어머 세상에, 아르제는 어떡할까. 밖에다 내놔가지고 홀라당 화상이. 자, 아르제. 자, 그 다음에 또 황홀한 연꽃. 저희가 황홀한 연꽃은 맞아요, 기가 막히게 예쁘잖아요. 어유, 어쩜 이렇게 이쁠까. 현재 황홀한 연꽃. 자, 그 다음에 어머, 시시밍은 노지에 내놔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직도 노지에 있어요, 시시밍. 자, 그 다음에 얘는 문스톤이에요. 문스톤인데, 얘도 아까 그 라조야처럼 주황 살구색, 살구색인데 주황 같은 살구색 문스톤입니다. 그리고 이 레드벨. 자, 요렇게 레드벨. 자, 나는 요렇게 10개만 사겠다 그러면 8번 달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쏟아 붓는다는 거는 8번과 7번과 같이 산다 그러면 제가 5kg짜리 흙을 드려요. 또 이해 잘못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 세트만 사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하면 다 큰일 나지. 왜냐면 흙은 그죠? 흙도 10,000원짜리 드리는 거잖아요. 다시 영상 잘 보세요. 건너뛰지 말고. 요거만 사면 되지 않아요. 요렇게 두 개를 동시에 사야 되는 거예요. 동시다발로 사야. 자, 8번 보셨죠?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7번은 제가 지난번에 단독 한번 소개했는데 무지 많은 분이 구매해 주셔서 매대가 하나 나왔어요. 왜냐면 이렇게 자리가 제법 되잖아요. 그래서 몇 분만 사도 매대가 하나 나옵니다. 그때 사야지. 꼭 다른 때요. 세일하는 거 없어. 아이고, 시도 때도 없이 하진 않습니다. 자, 7번. 아까 8번이었죠? 7번, 8번 두 개를 동시에 사면 쑥쑥이 5kg를 준다는 뜻이에요. 자, 쑥쑥이 5kg는 잠시만 건너갈게요. 자, 흙, 요렇게.
요게 지금 보는 게 5kg짜리예요. 어이구, 그럼요. 그럼 심고도 남지. 내가 유명혀요. 자, MBS 나는 농부다 MBC 생방송 오늘정에 2024년에 출연한 것만 농민신문에도 기사로 났어요. 어떻게 다육이 잘 키운다고. 요런 재료를 황금 비율로 비벼서 쑥쑥이 5kg는 10,000원인데 두 개를 동시에 살 때만 줘요. 둘 중에 하나만 사면 안 돼요. 아유, 나 참 그렇게 퍼붓으면 아니. 자, 7번과 8번은 동시 다발로 구매할 때, 이렇게 동시 두 개를 딱 샀을 때 10,000원짜리 드리고, 만약에 8번만 사면 4,000원은 구독자님이 내고, 만약에 7번만 사면 내가 택배비 내고. 자, 그러면 7번은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자, 사과마리아는 제가 요걸 종자로 받을 때 그 경기도 화성에 매니아님한테 60만원 정도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과마리아도 제가 말하는 건 지금 누가 그 시세냐 이게 아니고,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쌌던 귀한 종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과마리아 보스가 다르잖아요. 우리도 이런 거 하나쯤은 갖고 있으면 좋은데, 그동안에 내가 살까 말까 들었다 놨다 했던 아이들이지만, 오늘은 만 얼마예요? 12,000원 꼴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살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타미리스는, 아유, 우리 서산에 남자 구독자님, 세상에 요 아이를 사서 비싼 화분에 심었는데 얼마나 큐티가 잘 자라던지. 비쌌을 때만 큐티 나는 게 아니에요. 자, 타미리스 우리가 파는 게 얼마요? 4만원. 어휴, 야는 얼마요? 야는? 사과마리아도 4만원. 어머, 왜 다 저렇게 놨대. 자,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8만원인데, 50% 해도 4만원이잖아요. 자, 그럼 더 있어요. 마제스타인데, 요 아이가 원래 쌩얼이었어요. 쌩얼이었는데, 철화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쌩얼로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즐기는 게 다육맘이다. 그거예요. 나는 크게 싫다. 그러면, 여기 쌩얼 생기잖아요. 잘라요, 잘라요, 잘라요. 세 개만 잘라서 심어도, 그러면 마제스타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마제스타도 비쌉니다. 비쌉니다. 자, 요 아이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거든요. 푸시케. 흑장미 같아서 정말 좋아해요. 흑장미 교배종인데, 얼마나 좋아하냐면, 여기도 있고요. 또, 저기 카트 있는데, 거기도 요 푸시케 매대예요. 아유, 좋아해요. 구독자님도 제가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좋아하세요. 왜? 싸게 파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레종. 자, 레종은 수많은 이름으로 조금만 변이가 되면 뭐 플라멩고, 조금만 변이가 되면 사보스, 요런 등등등이 엄마는 레종에서 나온 아이. 레종 안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그럼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제가 배운 바로는,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어요. 제가 배운 바로는 레종으로 수많은 아이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아이까지 다섯 아이죠? 다섯인데, 나는 요 중에서 딱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한 개씩 구매하시면 15,000원이에요. 4만원짜리 15,000원도 싸잖아요. 그래서 나는 딱 사과마리아만 사고 싶다 그럼 15,000원이고, 또 타미리스만 사고 싶다 그러면 두 개면 3만원이잖아요. 거 봐요. 그러니까 다 사는 게 이익이죠. 하나 더 가는 건데요. 하나가 더 가는 건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욕심이 있어서 7번과 8번을 동시다발로 사고 싶다. 예, 동시 이렇게 10개짜리 혹은 5개짜리 해서 15개를 구매하시면 제가 분갈이 할 수 있는 쑥쑥이를 5kg 드립니다. 자, 베란다라면 소림마사 5kg를 섞으면 요 15개는 충분히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요렇게 10개짜리는 혹시 없는 아이는 대체 다육이로 갈 수 있고, 또 하나만 샀는데 달라고 깡부리기 없깁니다. 안 합니다. 왜냐면 하나도 50% 더 돼요. 여기도 60% 더 되고. 자, 그래서 제가 이 오늘은 퍼붓는 날이고, 구독자님께 왜 퍼붓냐? 왜 퍼붓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요런 에오니엄 무진장 잘 키웁니다. 제가 무진장 잘 키웁니다. 왜? 쑥쑥이가 좋다고 소문을 다 내주잖아요. 자, 요런 에오니엄을
들어오다 보니 자리가 부족해서 자리 빼기를 합니다. 우리 농장에 놀러 오시고 구경 오시고 힐링하러 오시고 그 쑥쑥이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흑사장님 보고 갑니다. 네, 제가 늘 말합니다. 다육이 잘 키우는 흑 쑥쑥이, 에오니움 예쁘게 만드는 흑 쑥쑥이. 저만 그랬어요? 아이고, 한국농업방송 NBS에서 우리 농장에 방문해서 어머 세상에 기가 막히게 농사 짓는다.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서 농장을 여러 군데 가보지만 이렇게 시설 좋고 이렇게 최고의 정성 들여서 최고로 잘 만드는 아이, 아 바로 쑥쑥이, 다육이 분갈이 전용 흙을 말합니다. 세상에 최고의 정성으로 황금 비율을 만드는 쑥쑥이, 예, 영상 보실게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 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짠짠짠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 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나 이.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창,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잎꽂이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10,000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0,000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10,000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 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전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